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마산 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첫 경기를 내주었죠. 오늘은 어떨까요? 현재 경기 상황을 마산 구장에 나가 있는 윤보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네, 마산 야구장입니다. NC는 현재 7회 초 두산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0-0으로 비기고 있습니다. 어제 1차전 참패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NC는 초반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안타 4개를 치고 득점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산 역시 선발 장원준이 NC 타선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공격은 안타 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곳 만천석의 마산 야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가을 야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승리를 염원에 품고 이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열광하며 팬들은 지금 야구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같이 응원하고 있는 팬분의 응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리포트를 공략하지 못해서 무리라가 깨졌지만 지금 투수들과 타자들이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이기고 한국 시리즈 꼭 갈 겁니다. NC 다이노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 두산 팬들의 응원 열기도 홈팀에 못지않아 야구장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플레이오프가 팬들을 더욱 열광시키는 이유가 많은데요. 1군 무대 3년차 NC가 한국시리즈에 처음으로 진출하느냐 이외에도 NC 김경문 감독과 두산 김태형 감독은 오랜 선후배 사이로 이 두 감독의 지략 대결도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은 수요일이죠. 21일 저녁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마산야구장에서 윤보리였습니다.